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할렐루야. 박수도 여러분 타이밍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거나 또 신문에 기고를 하면 댓글란이 있잖아요. 그 댓글을 보면 참 가관이 아닙니다. 선플도 많이 있지만 또 요즘은요 이 댓글에 악플도 좀 있어요. 그 악플을 보면은 제가 보니까 설교를 듣지도 않고 이게 쓰는 거예요. 이 좀 듣고 좀 하면 좋을 텐데. 가령 제가 이제 동성애 반대하는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듣고나 할 일이지 송황석 목사는 WCC와 WEA에 가입된 동성애 애찰론자다, 가정 파괴범자다. 설교를 들으면 안 그럴 텐데 안 듣고 그냥 예,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단은 WCC와 상관없어요. WEA 가입도 안 했습니다. 학자들이 교류하는 거지. 그리고 저는 그거 발언해 본 적도 없어요. 아니, 그리고 뭐 제가 동성애를 예찬하다니, 일종의 이 편집증적 소통장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죠. 또 이런 댓글도 있어요. 소강사가 정신 차려라.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그렇게 기름 번지르란 설교만 해서 뭐 한다냐. 좌빨 소강사 언제까지 그 종북 좌파 노릇만 할래. 이런 그 댓글도 있고요. 어떤 분은 아예 대놓고요. 소강석이 북한에 무슨 약점을 잡혔냐. 그리고 또 이 정부에 또 약점을 잡혔냐. 소강석에는 틀림없이 간첩과 내통을 하고 있는 게 틀림없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뭐 다 내통하고 계신 분 계시나요? 아무튼요. 제가 참 이 시대의 비극이고 아픔이죠. 세상에 제가 간첩과 대통을 한다. 여러분들 중에 간첩이 있으면 제가 대통을 하는 거죠. 네. 이러니 여러분 초갈등 사회를 참 안 이룰 수가 없어요. 연예인들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 가지고 제가 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자식 올 거 없어요. 왜 어차피 목회자는 그런 소리 들으면서 이 시대를 치유하고 이 시대를 초갈등을 극복하고 화해하게 하는 사람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집회에서 어떤 분이 또 이런 말을 했대요. 소강석 목사가 이제는 좌빨이 아니라 종북 주사파다. 주사파. 예, 그리고 뭐 큰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호의호식하면서 뭐 모든 것 다 누리고 있다고 종교인 과세도 뭐 정부와 여당이 원하는 거, 예, 아주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짜고 치고 그냥 그들의 마음을 맞춰줬다고. 여러분, 이제 모르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사실 그분들이 추운 날 집회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정부가 잘못한 부분을 용기 있게 외쳐준 것도 사실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 여러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들이 몸이 걱정이 돼요. 건강이 걱정이. 왜냐하면 제가 이게 찬바람 쐬고 딱 새벽에 나가다가 안면마비 온 적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저를 공격하는 것은 뭐 두 번째고 괜찮아요. 저는 그분들의 건강과 그분들의 안위를 제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염려하는 것처럼 상대방도 저를 좀 배려하면서 남을 배려하면서 발언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가져보지요. 지난날 제가 종교인 과세 때문에 진보 진영으로부터 얼마나 욕을 먹고 공격을 받았는데요. 일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과 체력을 소진했는데 난 지금도 우리 김진표 장로님을 생각하면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죄인, 죄인. 그때 과연 그분들은 뭘 하고 계셨는가? 제가 이슬람 스쿠크법을 반대하는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은 도대체 나는 테러 공격까지 다 받았는데 도대체 뭘 하고 계셨을까? 차라리 아니 그리고 또 뭐 14년 동안 참전용사 행사를 여러분 수억씩을 들여가면서 왜 내가 그런 행사를 했겠습니까? 차라리 저를 주사파라고 하지 말고 그냥 바늘파라고 하실 일이지. 침파, 링거리파. 교수신문이 2019년을 관통하는 올해의 사자성어로 공명지조를 선정했다고 했어요. 공명지조. 한 마리 새가 있는데 대가리가 두 개야. 머리가 두 개요. 그래서 하나의 머리는 낮에 일하고 다른 머리는 밤에 일하는 이야기 속, 상상 속의 새지요. 근데 한 머리가 낮에 좋은 열매만 따먹잖아요. 그러니까 한 머리가 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모르게 밤에 살짝 독이 든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같이 죽었어요. 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수들이 참 현명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혼란스러운 정국과 사회 실태를 간파하고 있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뭐 인사이트라고도 하지만은 하인사이트. 예. 이런 되어진 일을 올해 딱 그냥 교수들이 이게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간파하고 분석하는 걸 영어로 하인사이트. 어떤 사람은 또 발음이 안 돼 갖고 흰사이트라고 하는데 하인사이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기만 살려고 시기 질투하고 싸우다 보면 결국 공멸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공이 이 사회의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다 동성애도 자유이지만 그러나 우리 이동섭 장로님이 그렇게 공격한 대로 아니 뭐 이게 설전한 대로 에이즈가 이렇게 그 이 전달되는 건 동성애라는 건 해야 돼. 그걸 알고 하는 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런 얘기를 한 왜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건강한 교회 생태계를 위해서 지금까지 공적 사역을 해온 거지요. 욕을 먹으면서도 왜냐? 지도자는 그런 하인사이트도 있지만 이 포사이트 미래를 바라보고 간파하는 이런 애지력도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초갈등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가 두 쪽으로 나누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아이고 이게 아홉 갈래 이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남북 갈등, 두 번째는 보수 진보 혹은 좌우 간의 갈등, 세 번째는 여야 갈등,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동서지역 갈등, 다섯 번째 세대 갈등, 여섯 번째 남녀 갈등, 그리고 빈부 갈등이요, 또 노사 갈등, 그리고 국가 간의 외교 갈등,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요? 오죽하면 초갈등 사회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머지않아 극초갈등 사회라는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펴낸 통계로 보는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회 갈등 지수는 1.03으로서 OECD 국가 중에서 37개국, 예, 그러니까 37개국 가운데 32위 혹은 맨 꼴찌라는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로 인해 1년에 246조의 갈등 비용이 지불되고 있고요, 해마다 국민 1인당 900만 원의 돈이 지불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하여 900만 원, 아이고 세상에, 그 돈 저한테 좀 우리 교회 숫자대로 좀 다 주시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사회 갈등 소강석, 우리 세댁교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아니 아멘을 한 명도 안 해요. 뭐 돈 싫어나면 나는 지금 돈이 쪼달려 죽겠는데. 아무튼 이 보고서에서 가장 걱정되는 대목은 국민의 80%가 진보와 보수 좌우의 갈등에 이념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방송과 신문을 통하여 정치인들의 초갈등 국면을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내년 총선과 2022년 대선을 잘못 치르고 나면은 이게 갈등의 길이,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어질 것인가. 정치적 갈등이 모든 갈등의 원인이라고 해도 여러분 과언은 아니겠지요. 이처럼 국가적인 초갈등이 계속 지속되면 국민 분열의 에너지가 극대화되어서 제2의 IMF, 정신적 갈등의 IMF, 그리고 제3의 국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초갈등을 조속히 치유하며 대통합의 국민 시대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뭐라고 하느냐? 융합의 시대라고, 융합의 시대. 우리가 갈등을 지혜롭게 해소하면 우리 오히려 국민적 융합 에너지를 극대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의 이야기죠. 대한민국 초갈등 사회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어디가 있느냐? 세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요, 대통령과 정치권이죠. 대통령과 정치권. 두 번째는 국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먼저 대통령께서 먼저 통합의 문을 좀 더 적극적으로 힘써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촉구하고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여당과 야당의 갈등 해소를 위하여 좀 과감하게 밖으로 싸움만 하지 말고 과감하게 담대하게 대화합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진짜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며 존경하는 국민들께서는 위기 때마다, 시때마다 아주 지혜로운 결단을 해주셔서 모든 국민적 갈등을 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여서 아 우리 국민들이 잘 해주리라고 믿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또 우리 교회지요. 위험한 것은 갈등을 해결해야 할 교회마저도 초갈등 사회를 부채질한 면도 있다는 거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예수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대의 교회는 시대의 이념과 사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느냐?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오히려 교회가 예수님의 사상과 가르침을 따르며 시대 사상과 정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이 있어야 돼, 에너지가 있어야 돼. 그러므로 교회는 성경적 가치와 기독교적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연합을 일단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중심으로 한 한 가치의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진영 논리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다른 소리를 한다는 것은 안 돼요. 그리고 또 진영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성경과 신앙을 끌어들이고 이용해 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이념을 신앙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와 진리를 종교적 신념으로 삼아야지 진영 논리 자체를 신앙으로 삼으면 여러분 여기에 이제 큰 자가당착에 빠지게 됩니다. 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라고 왜,
이념 논리가 없고 진영 논리가 없겠습니까? 이념 논리로만 생각하면 저는 보수 우파에 속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저도 극단적인 행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념과 진영 논리보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하나님이 더 우위에 있고 신앙의 본질을 더 가치로 삼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념 논리 자체가 우리의 신앙은 될 수 없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이념 논리와 진영 논리를 이따금씩 신앙의 현장에 대입하고 적용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 위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신앙보다도 이념 논리를 앞세우게 되면은 이념을 위하여 신앙이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항상 신앙은 이념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이념을 위해서 존재하고 이념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신앙과 이념이 잘못 만나면 이 신앙과 이념이 잘못 손을 잡으면은 무서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불필요한 순교의 확신, 죽기를 각오하며 극단적이고 과격한 언어와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시대 이념과 사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찰스 스웰든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처럼요. 지금 이 초갈등 사회를 예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우리의 시대 논리, 우리의 어떤 진영 논리로만 보지 말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보실 것인가.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이 세상, 이 사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는 신앙의 본질과 가치를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이 뭡니까? 신앙의 본질과 가치입니다. 이걸 위해서 죽고 살아야 되는 거지. 왜 우리가 여러분 다른 것을 위해서 죽고 사느냐 이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적 가치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보수 라인에 섭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보수 라인은 반드시 뭐 정파적 의미만을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가령 동성애를 반대한다든지 스쿠크법을 반대한다든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보수 정파와 반드시 손을 잡고 연대를 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럴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니 어떻게 그것만 있겠습니까? 사회복지라든지 또 약자와 소외된 사람을 섬긴다든지 그리고 또 민족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는 아니 여러분 진보 측에 있는 사람들과도 함께 교류하며 또 때로는 손을 잡고 소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한쪽 사람들만 한쪽 진영 사람들만 손을 잡고 이러다 보면은 반대 진영과는 원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정치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교회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먼저 성경적인 가치와 기독교 지지를 붙잡고 중심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의 이 십자가를 붙잡고 때로는 여러분 좌 때로는 우 아니 때로는 진보 때로는 의 보수 이걸 잘 우리가 화합해서 건강한 보수 열린 보수 그리고 겸손한 진보와 양극단의 이 그 뭡니까 좌를 건전한 좌로 돌이켜서 대한민국이 서로 함께 선한 경쟁을 하고 건강한 사회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어디냐. 이러기 위해서 여러분 종교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 진리와 성경의 가치를 붙잡는 즉 기독교적인 순수한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좌우 아니면 진보 보수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니 소통뿐만 아니라 선용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물론 위정자와 권세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에 말씀하는 부분도 있지만 잘못된 것은 또 비판할 사명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세우고 성경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되었건 아니면 여당이 되었건 야당이 되었건 각 정파를 우리는 선용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선용의 대상. 다만 우리가 그러니까 동성애라든지 아니면 다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선용의 대상으로 잘 선용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지나치게 정파적이거나 교회가 지나친 정권의 욕망 또 정치적 욕망을 갖게 되면 우리 목회자와 교회가 추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격함을
지향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열심당원이 있어요. 당시 시대 논리와 이념으로 볼 때는 열심당원은요 애국자 중에 애국자였습니다. 여러분 로마를 물리치자, 저 나쁜 로마를.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뭐 그냥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냥 뭐 그냥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그냥 그 뭡니까 이 돌 그 뭐 아이벤 여자들은요 대창으로 그냥 배를 쑤셔가지고 그 아이를 꺼내서 바위에 그냥 깨가지고 죽였어요. 이스라엘의 이제 비참한 최후의 멸망이죠, 로마에. 그러나 당시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했습니다. 애국자 중에 애국자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을 보셔야죠, 먼저. 그 시대 논리가 중요한가? 예수님은 그들을 지지하지 않았고 그들을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열심당원 출신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자, 신명기 5장 32절 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수아도 뭐 여러 군데 있는데 한 군데만 볼까요? 여호수아 23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물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 문자가 오늘날의 좌우 진영 논리를 말한다, 꼭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 적용이 가능한 것이죠. 뭐 대입이 가능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오늘 우리는 좌우의 개념의 논리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때로는 우일 수도 있고 좌일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좌편향 우편향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선용, 소통, 화합에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서 똑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적인 가치와 기독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보수 라인에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기독교 진리를 지켜야 하니까. 그러나 복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그럴 때는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시각을 가져야 할 때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아니 무조건 여러분 우리가 보수가 좋다고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북핵을 폐기하고 북한을 개혁개방을 해서 함께 우리가 진짜 피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리도 해야 되는 거요. 살살 달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안보력을, 국가 안보력을 더 갖추고 한미 동맹을 우리가 더 강화해야 되겠죠. 그런데 다만 우리가 여기에 편승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으로 무장을 하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언제나 극한 사회를 아주 화해의 중재자가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소통의 중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먼저 신앙의 본질과 가치를 확실하게 이 어려운 때일수록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연합하여 기도해야지요. 연합하여 기도. 자, 사도행전 2장 42절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도 부활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셔서 야 로마를 위해 싸워라. 우리 예수님 그러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니들 저 예루살렘에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부터 받아라, 기도해라, 성령부터 받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데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놓고 기도해야지 우리의 생각에 딱 맞춰놓고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 편에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이념대로 이루어주시고. 아니 우리가 기도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좋지요. 우리는 공산주의 이념보다 우리는 민주주의, 공산주의 가치보다 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당연히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는 알 필요가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섬겨, 똑같이 지금 공산주의라고는 극한 거 말고 똑같이 지금 좌쪽에 있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쪽에 있는 사람도 진보도 예수 믿고 아니면 보수도 예수 믿어. 근데 서로가 우리 편이 돼달라고. 그럼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 입장 곤란하시죠.
그래서 미국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군은 북군대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하고 남군은 남군대로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유혈전쟁이 일어났어요. 자, 우리 김창준 장로님, 제가 뭐 미국에 그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남군이 보수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남군이 보수야. 노예 제도를 고집해. 노예가 없으면 미국 경제가 이렇고 뭐 어떻고 저렇고 노예가 있어야 돼. 북군은 뭐요? 링컨이 이끄는. 그래서 거기는 진보입니다. 그래서 인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권, 뭐 흑인도, 흑인도 이 말에서 똑같은 사람인데 왜 노예로 하느냐? 노예를 해방시키자 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 막 그냥 남군의 리 장군이 있잖아요. 얼마나 군대에 이르기 더 셌어요. 우리 편에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또 이제 저쪽 북군에서 우리 편에 되어주세요. 이때 링컨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이고, 서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똑같이 그러면 하나님이 머리 깨지시겠다. 우리가 지혜롭게 기도하자. 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싸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전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랬을 때 여러분, 북군이 이겼습니다. 링컨이 이겼어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그러나 싸운다고 해서 가슴 아픔이 있어야 돼. 가슴 아픔. 과거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태왕 사신기라는 드라마, 저는 전혀 뭐 못 봐서 무식하지만 그래 우리 아들이 좀 볼 때 좀 몇 번 봤는데, 그때 이제 배용준 연사마가 이제 담덕으로 나와요. 담덕이 누구냐면 나중에 광개토대왕이 되는 거지요. 옛날 우리 남진 장로님이 이제 배용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뭐 여자분들 뭐 난리 뭐 손수건을 던지고 심지어는 뭐 속옷까지 던졌다고 하는데 보지는 않았어요. 보지는 소문만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때 했던 이제 드라마의 주제곡을 아십니까 여러분요? 나는 한 번 박히면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늘아 내 사랑을 가려줘, 바람아 내 아픔을 날려줘. 아, 이거 여러분 뭐 영 내 원숭이처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드라마를 보면은 관매성의 성주, 이 철호라고 하는 사람이 청룡이라고 하는 신물을 가슴에 품고 있을 때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시대의 그 분열된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막 그냥 그러다가 이제 담덕을 볼 때 그걸 토해가지고 담덕에게 줘요. 이건 그냥 신화예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근데 이게 보는 거, 사람은 목사도 성경도 시대 제약적인 특징이 있는데 저도 이게 보고 듣는 것이 머릿속에 이제 전두엽이 박혀가지고 이제 아, 이 시대의 아픔을 볼 때 그 철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아픔과 상처를 우리 그리스도인이 품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된다. 연합하여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두 손 크신 은총 베푸사 사회적인 기능도 발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냐, 기도만 하는 것이냐? 아니죠. 교회도 사회 속에 존재하는데 몇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미국의 그 유명한 풀러 신학교의 세바스찬 김, 우리 교회도 오셨죠? 이 부총장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사회 비판적 기능이 있습니다. 시대와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교회는 선지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비판해야 돼요. 동성애 잘못됐다. 아니, 심지어는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광화문에 제가 가지는 않았지만 광화문에서 정부를 향하여 쓴소리를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그걸 이거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우리나라 대통령과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통째로 북한에 바치려고 하는 움직임이 진짜 있다면 여러분 교회가 다 모여야죠. 왜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바칩니까? 그건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 대통령과 또 정부에서도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아마 자성했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교회가 이런 선지자적 기능은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언어와 행동을 좀 자정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정파적이거나 또 정치적 욕망, 세속적 욕망을 교회가 너무 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가 하면 사회 반영적 기능도 있습니다. 교회는요, 교회가 온전한 공동체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목사도 온전할 수가 없어요. 언론에서 예를 들어 목사를 두드러까,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를 공격해, 그러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허허 해놓고 저를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아, 저도 혹시 내가 주사파인가 바늘파인가 이렇게 이제 저를 보는 거지요. 제가 우리 또 김범수 우리 집사님에게 또 내가 물어볼, 목사님 혹시 내가 볼 때 저 주사파 성향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이 없어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잘못이 있으면 더 돌아보는 것입니다. 더 돌아봐요. 특별히 교회가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이고 뭐 도덕성이 부족하고 공격하면 우리 돌아봐야지요. 돌아보고 아, 더 투명해야 되겠구나, 더 민주적이 돼야 되겠구나, 더 윤리적이 돼야 되겠구나. 근데 이제 가장 위험한 지도자는 뭐냐, 교회가 잘못되고 지도자 잘못했다고 하면은 깨닫지 못하고 말이야, 그냥 오히려 내가 더 잘됐다고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여러분요,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나도 부족해서 말실수할 수 있는 것이고 나도 사람인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더 잘합시다. 여러분 혹시 제가 뭐 부족한 거 있으면 제가 너무 좀 똑똑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네. 저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다는 것뿐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회의 반영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합리적 소통을 통한 참여적 기능이 있어요. 한마디로 사회가 너무 충돌하고 갈등이 발생할 때 교회는 항상 양극으로 가지 말고 해결의 접촉점을 찾아야 돼요. 교회는 정부와 권력기관, 사회, 문화 분야가 잘못된 길로 가면 일단 비판을 해야지요. 선지자 기능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합리적 대화로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통분모를 찾고 윈윈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도 최근에 종교인 과세와 NAP 문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리고 나쁜 인권조리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정부와도 소통하고 도와도 소통을 하고 여러 기관과도 소통을 한 것이죠. 다는 아니지만 어느 선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뭐 윈윈을 이루게 되고, 여기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정민 목사님, 박예샘 목사님, 진짜 박예샘 목사님은 정말 아이고 저 때문에 오해도 받고 막 욕도 많이 먹습니다만은 다 한국교회 이름으로 한 것이죠. 한국교회를 위해서. 물론 다시 말씀드립니다. 곧바로 전쟁이 일어난다, 내일 우리나라의 공산화가 이루어진 극단적 상황에서는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나가서 광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요. 또 급박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광장에 모여 집회할 수 있습니다. 교회 목소리를 내야지요. 어떤 사람은 소목사가 광장 집회 반대한다. 여러분 나도 광장 집회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러나 지나치게 정파적이거나 정치적 세속적 욕망을 보여서는 아니 된다. 우리는 순수한 종교적 신념과 가치를 가지고 해야 된다. 할렐루야. 물론 저도요 정말 교회 말만 잘 들어주는 친기독교 정권으로 좀 바뀌면 좋겠어요. 저도 예, 다음 정권 아주 그냥 교회가 이래 하면 예 알았습니다, 아, 그러면 좋겠어요. 나도 그냥 정말 이것이 저의 꿈에도 소원은 통일 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게 돼. 근데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는 아니잖아요. 예.
중요한 것은 만일 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진보 진영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설득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너무 좌적으로 간 사람들 좀 어느 정도의 좌파, 예, 좀 상식 이상의 이런 진보가 되도록 끌어오고 건전하고 균형 있는 진보로 만들어서 건강한 보수와 진보가 서로 경쟁을 해야 정치도 발전하고 나라도 발전하고 사회도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초갈등 사회와 우리 대한민국을 화해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영국이라고 진보 보수가 없습니까? 미국이라고 없습니까? 그래도 다 잘 해나가잖아요. 그들은 특별히 뭘 하느냐? 음악을 해, 음악을. 음악을 하니까 그냥 서로가 음악적 안에서 그냥 화해를 하는데 우리는 음악을 안 하고 맨날 그냥 총 맞은 것처럼 하면서 총을 쏘니까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5천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어요. 아, 내가 꼭 또 가수 이선희 이름을 밝혀야 되겠습니까만은 그분의 노래 가운데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나 꿈을 꾸듯 이렇게 말만 해도 알아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요, 아무리 싸구려도 아무리 비싸도 나는 국적기 타지 어지간하면 안 탑니다. 불편해요. 일단 제가 영어를 좀 왜 잘합니까? 그래도 불편해요. 음식부터 불편하고 의자도 불편하고 국적기를 타야 돼. 나는 그냥 딱 이국에 가서 대한민국 가을만 봐도 그냥 눈물이 확 나버려. 나는 이렇게 진짜 민족주의자입니다. 아시아나 한국을 봐도 와 그냥 막 누구든지 보면 오 잘 있어요 잘 있어요. 어하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나는 미국 가서도 어디 공항에 가서도요, 아, 한국 사람이세요? 그러면 어, 시시 하고 가요. 예, 여기 중국 사람이구나. 좀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사람과 재생하고 어, 아리가또 했더니 나 한국 사람이야 또. 오, 잘 있어요, 잘 만나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국민으로 태어나서 같은 말을 쓰고 여러분 우리가 같이 대한민국 한 공동체로 있다는 게 얼마나, 손바닥만 나라에서 70억 인 가운데 5천만이 우리가 초갈등 사이를 이룰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우리가 화합하고 화해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런 화해의 사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요. 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요. 자, 누가복음 2장 14절이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총정리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화해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먼저. 근데 이제 화해적인 관점에서 봐, 하나님과 우리와를 화해해요. 인간과 인간을 화해자로 화해자가 되기 위하여, 화해를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1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자, 고린도후서 5장 19절 같은 말씀이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그리고 여러분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맨발에, 맨살에 아기로 오셨습니다. 맨살에. 우리가 싸우면 또 예수님이 맨살에 아기로 또 오셔야 되겠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가 되고 우리끼리 하나가 되고 세상을 향하여 화해자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감탄만 하지 마시고 아기 예수의 화해와 평화의 정신을 우리 시대와 사회에 적용하는 화합의 메시지를 외쳐야 돼요. 외쳐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 우리 교회 이렇게 새겨놨잖아요. 뭐라고 새겨놨습니까? 성탄절 대한민국 대화합의 날로. 주여, 성탄절에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25일 날 사실은 뭐 이렇게 화합 집회도 하려고 했는데 여러 사정으로 못했어요. 그러나 뭐 여의도 순봉교회 저희 교회 몇몇 교회가 힘을 합쳐서 참 여러분 저희 교회 힘든 거 요즘 알잖아요. 그러나 대한민국 대화합의 날로 선포를 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앞장서자. 물론 또 이게 우리는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다 선한 경쟁을 해야죠. 선한 싸움을 해야 되겠죠. 다 존중합니다. 다 존중하지만 그것은 정치적인 영역이고 우리는 언제나 화해자.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동방목사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성껏 예물 드리며 경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전통에 하면은 12명이 출발했는데 8명은 죽거나 다 도망가 버리고 3명만 왔대요. 베들레헴까지 군사 호위도 없이 광야 일마다 토종놈들이 깡패들이 얼마나 살인마적들이 많은데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여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경배를 해서 엎드려서요. 자, 마태복음 2장 10절로 11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 산을 넘고 그리고 강을 건너 광야를 지나 그 무시무시한 맹수들을 다 피하여 베들레헴까지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다 이 말이요. 근데 그냥 맨 입으로 온 게 아니라 뭘 가져왔어요? 황금, 유향, 몰약이라 이 말이요. 뭐 혹자들에 의하면은 왕에게 제사장에게 뭐 드리는 예물이라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 전통에 하면 이 돈 가지고 예수님이 피난살이 할 때 애굽까지 가잖아요. 타향살이 몇 해든가 손꼽아 세어보니 예수님도 외로운 시절이 있었어요. 왜?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그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팔아가지고 저 이집트까지 가는데 노잣돈으로 썼고 그리고 전세를 얻는 데 썼다는 것입니다. 자, 참 얼마나 얼마나 생활비로 예수님이 자라나는데 생활비로 썼다는 게 얼마나 귀한 예물이냐 이 말이요. 먼 길을 걸어와서 바쳤을 때 얼마나 예수님에게 요긴한 예물이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에 드리는 성탄절의 감사는 여러분 귀한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거요. 두 번째로 경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화합의 날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대화합의 날. 사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처럼 보이지만 우리 교회는 변방에 별 볼 일 없는 교회입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가 뭐 천만 성도라고 하지만 그래봤자 뭐 노미널 크리스천까지 안 나가시는 거 하지만 4분의 1 되겠죠. 한 1200만. 네, 1200만이 다 연합을 해도 그래봤자 우리 국민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4분의 1밖에 안 돼요. 참 그런데 우리가 아니 우리끼리 서로가 공격을 하고 우리가 싸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끼리 힘을 합쳐도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는데 절대로 내부 총질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저 언제나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그런데 중요한 건요 아무리 거대한 한강물도 저 태백의 검단서에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힘이지만 나비 효과가 있잖아요. 우리의 작은 힘이 합쳐져서 영적인 아름다운 화해의 주파수를 띄우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화합을 이루려고 하는 그 영적인 의지와 기도가 있다면은 여러분 반드시 그런 나비 효과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니 한국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부터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막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냥 여러분 혹시라도 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존말로 할 때 다 푸시고요. 저 영상과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 보는데 저 새끼를 이렇게 막대 처먹었어? 조영남 씨가 저를 보고 목사님을 이렇게 막대 먹겠냐고 해서 내가 지금도 내가 상처가 될 뻔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냥 우리 남진 양님처럼 우리 손 목사님이 연예계에 왔으면 우리가 설 자리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말이라도 여러분 그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여러분 증오와 질투와 미움과 그리고 그 아픔이 있는 곳에 여러분 사랑과 화해 화합을 이루셔야 되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함께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용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고 즐거운 찬송 부르며
손을 한번 잡읍시다. 같은 주로 성기는 한 피바다 한 몸이로 형제여지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아이고 우리가 대한민국 사랑하고 다 우리가 사랑하지요. 여러분 진보도 보수도 나름대로 다 대한민국 사랑해요. 또 여러분이 뭐 전달 통로만 있으면 대통령께서도 또 정부도 편가르기 혹시라도 안 하겠지만은 또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비춰지지 않아요. 여당도 너무 당리당략 또 야당도 너무 강대강하지 말고 서로 정치적인 전략과 또 정치적인 이득 자기들의 계산은 뭐 당연히 해야지만 그러나 좀 살살하고 빨리 끝냅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기분 좋게 해야 돼요. 기분 좋게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뭐 그냥 뭐 누구 말 맞다나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그러면 안 돼. 다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일리와 일리가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리와 일리를 붙잡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으니까 우리는 중심을 잡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늘과 땅 인간과 인간을 화해시키려고 온 것 아닙니까?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먼저 경비합니다. 동방박사처럼 황금과 유향과 몰약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세요. 유형 같은 거 안 받을 텐데 황금은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탄절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대화합의 날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교인들 뿐만 아니라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아 아기 예수 오신 목적을 알면서 또 성탄이 지났다 하더라도 아기 예수의 화해 정신을 붙잡고 우리가 이 땅을 화해시키며 그리고 또 아,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섰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